전화 고객센터입니다. 고장 신고는 1번, 설치 안내는 2번, 상담원 연결은 0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한 번 더 듣자. 네가 좋아하는 건 맨 끝곡이잖아.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. 나도 이제 이게 더 좋아. 네가 왜 좋아하나 듣다 보니까 알겠어. 좋아. 한 번 더 듣자. 어디가? 가봐야 될 것 같아. 어딜? 캠핑장. 거길 또? 거기 가서 다쳤는데 또 오래? 좀 쉬게 못 또? 오라면 가야지. 내 인생이 달렸는데. 너 도준영이 그 새끼한테 매수당했냐? 근데 어떻게 일주일도 안 된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?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. 확실치 않으니까. 야, 이 자식아. 그 공중전화 철거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, 예. 거기다 자꾸 누가 오줌을 누고 냄새가 나서요. 이거 철거비용 부담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. 아, 얼만데요? 운도 좋으셔. 용케 살아남으셨네. 박동훈 자르는 것도 물 건너갔고 이제 작전 끝인가? 계속 들어봐. 술 먹고 깔라대서 훅 터질 수 있으니까. 이상한 김새 보이면 바로 전화하고. 내가 한가하게 이딴 아저씨 일상이나 듣고 앉아 있어야 되나? 일주일에 100. 돈 필요하잖아. 너, 이 인간 계속 도청하고 있었으면 그것도 알고 있었겠네? 나랑 이 인간이랑 한판 붙은 거. 한판 붙긴 일방적으로 당했으면서. 근데 왜 모른 척하고 있었어? 그쪽 쪽팔린 거 내가 안다고 얘기해야 되나? 박동훈 공중전화 캐고 다닌 것도 알고 있었지.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을 줄은 몰랐지.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것 같던데. 너 좀 조심해야겠다. 너나 조심하세요.